케일 35g 정도를 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주셔요. 사과도 물에다가 담갔다가 깨끗이 헹궈주셔요. 사과 2분의 1 개를 썰어줄 거예요. 씨부분을 이렇게 제거해주셔요. 믹서에 갈리기 좋게 잘 이렇게 썰어주셔요. 사과와 케일을 넣은 다음에 무가당 두유를 넣어줄게요. 케일은 엽록수가 풍부해서 혈액을 아주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답니다. 또한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케일은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쌈채소나 주스로 많이 드시는 게 좋답니다.